우리나라 옛 이야기. 선녀와 나무꾼. 깊은 산골 외딴 집에 한 나무꾼이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나무꾼은 무척 부지런한 사람이었지만 아직 장가를 가지 못했답니다. 어서 좋은 색실을 찾아 짝을 지워줘야 할 텐데. 어머니는 아들을 보면서 혼자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도 나무꾼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나무 찍는 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어요. 그때 사슴 한 마리가 뛰어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저를 좀 숨겨주세요. 사냥꾼이 쫓아와요. 나무꾼은 나무더미 속에 사슴을 숨겨주었어요. 잠시 후 사냥꾼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이보시오, 혹시 여기로 사슴 한 마리 지나가지 않았소? 방금 저 골짜기 쪽으로 쏜살같이 뛰어갔어요. 나무꾼은 시치미를 떼고 말했지요. 정말 고맙소. 사냥꾼은 사슴을 놓칠세라 골짜기를 향해 불이 나게 뛰어갔답니다. 자, 사냥꾼이 멀리 갔으니 어서 달아나거라. 나무꾼이 나무더미 속에 숨어있는 사슴에게 말했어요. 구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소원을 한 가지 말씀해 주시면 이루어드리겠어요. 사슴의 말에 나무꾼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무슨 소원을 말해야 좋을까? 옳지, 서른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갔으니 색실을 구해달라고 해야겠다. 나무꾼은 쑥스러워서 더벅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어요. 난 아직 장가를 가지 못했단다. 어진 색시를 만나게 해주면 고맙겠구나. 나무꾼의 말에 사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이 산 꼭대기 커다란 무지개 연못에는 하늘에 사는 일곱 선녀가 내려와 목욕을 한답니다. 거기에 가서 선녀가 벗어놓은 날개옷 한 벌을 감추세요. 그러면 옷을 잃어버린 선녀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할 거예요. 그 선녀를 아내로 삼으세요. 사슴의 말에 나무꾼의 눈이 반짝 빛났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선녀를 아내로 맞아 아이를 셋 낳을 때까지는 절대로 날개옷을 내주지 마세요. 아이가 둘이면 양팔에 하나씩 안고 하늘로 올라가 버릴 테니까요. 부디 제 말을 잊지 마세요. 사슴은 이렇게 당부하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슴이 가르쳐준 대로 나무꾼은 산꼭대기에 올라가 보았어요. 과연 그곳에는 커다란 연못이 있고 마침 일곱 선녀들이 목욕을 하고 있었답니다. 나무꾼은 넋을 잃고 그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참, 날개옷 한 벌을 감추라고 했지? 나무꾼은 날개옷 한 벌을 가지고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목욕을 마친 사녀들은 하나, 둘, 날개옷을 입고 춤을 추듯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내 날개옷은 어디로 갔을까? 마지막 남겨진 선녀가 연못가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울지 마시오. 나무꾼이 나타나자 선녀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이 산에서 나무를 하는 나무꾼이라오. 내 아내가 되어주지 않겠소? 저는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선녀예요. 땅 위의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답니다. 하늘나라 사람이 땅 위의 사람을 만난 것도 하늘의 뜻이 아니겠소? 부디 나의 아내가 되어주시오. 우리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요. 날개옷을 잃은 선녀는 할 수 없이 나무꾼을 따라갔습니다. 나무꾼은 선녀를 아내로 맞아 행복하게 살았어요. 세월이 흐르자 달덩이 같은 아기도 낳았지요. 선녀는 너무 행복해서 하늘나라의 일은 다 잊은 것만 같았답니다. 저토록 행복해하는 걸 보면 날개옷 따위는 다 잊어버린 게 틀림없어. 언제까지나 숨기고 살 수도 없고 마음에 걸리는데 차라리 날개옷 이야기를 털어놓을까. 그러다가
나무꾼은 사슴의 말이 생각나 돌이치했습니다. 두 번째 아이를 낳자 선녀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날개옷을 꼭 한번 입어봤으면, 그러면 내 병이 꼭 나을 것 같아요. 선녀의 눈에 눈물이 맺히자 나무꾼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날개옷을 내주자. 아내는 나를 두고 가버릴 사람이 아니야. 나무꾼은 생각 끝에 깊숙이 감춰두었던 날개옷을 꺼내줬어요. 내가 당신을 아내로 맡기 위해 날개옷을 감췄다오. 정말 미안하오. 내 날개옷! 선녀는 너무나 기뻐하며 날개옷을 입었어요. 그러더니 두 팔에 아이를 하나씩 안고 하늘로 날아올랐답니다. 아! 여보! 나를 두고 가지 말아요! 나무꾼이 나부끼는 선녀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지만 선녀는 두 아이를 안고 하늘 높이 훨훨 날아가 버렸어요. 얼마 뒤 어머니마저 돌아가시자 나무꾼은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만 같았습니다. 너무 외로워서 날마다 눈물로 세월을 보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이 숨겨주었던 사슴이 나타났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산 꼭대기 무지개 연못에 가보세요. 이제 선녀들이 목욕을 하러 오지 않는 대신 연못 물을 길어간답니다.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오거든 그 속에 올라타세요. 그러면 그리운 아내와 아이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나무꾼은 산 꼭대기 무지개 연못으로 뛰어갔습니다. 하늘에서 정말 두레박이 내려왔답니다. 나무꾼은 얼른 두레박이 올라탔어요. 드디어 두레박이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지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들려왔어요. 꿈에도 그리던 아내와 아이들이 무지개 저편에 마중을 나와 있었답니다.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난 나무꾼 가족은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